네, 다음은 엑셀로 올릴 때 상품만 아니라 카테고리랑 벤더 코드도 같이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은 이제 코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넣는 건데, 이제 코드성은 벤더,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전 2월 16일자부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잠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백오피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 데이터 올리는 모듈로 가서 먼저 이 3번을 이제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순서가 나오듯이 이게 우리가 3단계까지 되는데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1이 코드가 이런 네임이 뭐 이게 됩니다. 근데 코드가 없을 때는 코드를 비워놓으면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이용해서 다시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소문자도 정확하게 통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마이 도큐멘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샘플 데이터를 갖다 놓고요. 갖다 놓습니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3번하고 4번을 하는 건데 먼저 카테고리 테이블을 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퍼스트 카테고리 이름은 있고 지가 조금 큰데요. 코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벤더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코드는 비워놓고 이름만 만들면 우리가 알아서 이런 테이블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하기 전에 먼저 언제나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쭉 되면서 코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카테고리 테이블을 가서 보면은 이제 만들어진 게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